안녕, 마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속눈썹 영양제 비교 리뷰 추천 영상인데요. 이것저것 사서 또 써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1년 정도를 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최소 2주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달 이상씩 써본 제품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속눈썹 영양제를 고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효과나 부작용 같은 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주시고요. 자, 먼저 토니모리. 토니모리는 더 쇼킹카라 라인으로 아이래쉬를 앰플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꾸준히 발라봐야지 하기 시작했던 게 이 앰플을 쓰면서였던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터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속눈썹 모근 쪽에 톡톡톡 발라주고 이 속눈썹을 빗어서 발라주기도 좋은 그런 형태라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됐든 이 어플리케이터보다 속눈썹 앰플은 확실히 속눈썹이 길어지느냐 튼튼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요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튼튼한 것 같고 아닐 때는 또 똑같은 것 같고 그러한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았어요. 꾸준히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건강한 느낌은 나가지고 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바이에콤 롱래쉬 세럼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먼저 제가 거의 다 비우긴 했어요. 근데 이 거의 다 비운 이유가 바이에콤 브랜드 자체가 좀 순한 성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순해서 그런지 열심히 발랐으나 별로 달라진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바이에콤이 토니모리보다도 효과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른다면서 엄청 열심히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통을 거의 다 비운 건데 속눈썹 자체에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좀 건강해지라고 이 헤어라인 쪽에 좀 더 열심히 발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제가 쓰게 된 게 이 바이브랩인데 바이에콤이랑 바이브랩이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이 바이브랩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 바이에콤이 조금 효과가 없었던 게 맞구나 싶었거든요. 그 앞전까지는 그냥저냥 뭐 속눈썹이 좀 튼튼해진 것 같네? 뷰러할 때 좀 덜 뽑히는 것 같네?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바이브랩을 쓰면서 오! 속눈썹 영양제가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왼쪽 눈에 바이에콤을 쓰고 오른쪽 눈에 바이브랩을 썼는데 확실히 반반 발랐을 때 오른쪽이 좀 더 길게 자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리뉴얼 전 제품으로 쓴 거이지만서도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바이브랩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54,000원의 정가라고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제품들과는 다르게 10g이기 때문에 넉넉히 쓸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바이브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 타입이랑 솔 타입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확실히 꼼꼼히 발라주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아래쪽에 조금 갈아입거나 할 거예요. 거의 다 쓰는 느낌? 그리고서 또 이제 속눈썹 영양제를 막 찾고 싶어가지고 사게 된 게 뮤드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요거는 인스타그램에 레미님이 진짜 너무 예쁘세요. 너무 너무 예쁘신데 그 중에서도 눈이 진짜 아름다우시거든요. 레미님 눈이 진짜 예쁘셔서 영업당한 제품이에요. 근데 시기가 안 좋게 맞물린 건지 속상하지만 이 뮤드를 쓰고 이틀째인가? 이 점막 쪽에 뾰루지 같은 게 살짝 나가지고 사용을 중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눈이 좀 약하고 점막 쪽에 염증이 자주 나는 편이긴 해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 영상을 찍고서 다시 이거 반반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브랩을 계속 쓰면서 제가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아랑 언니가 이 잼소가 진짜 좋다고 미니 사이즈를 가져왔는데 저한테 준 거예요. 써보라고. 그래서 저는 바이브랩 효과가 진짜 좋았는데 얘랑 비교를 해볼까? 너무 궁금해져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얘네 둘을 같이 발라줬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꼬박꼬박 발라줬거든요. 근데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이 바이브랩 때문에 조금 길어졌을 때는 제가 속눈썹 나 한쪽이 더 길지 않아? 이쪽이 더 길지 않아? 했을 때 알아볼 정도였다면 이 잼소랑 바이브랩을 같이 썼을 때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왼쪽이 더 길어진 거예요, 속눈썹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너 한쪽 속눈썹이 진짜 길다 라고 할 정도로 좀 눈에 띄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통을 완전 싹싹 비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사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길어진 제 속눈썹을 보고 제 10년지기 친구들도 다
난리가 나가지고 다섯 명이 다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바빠지기 전에 인스타에 하도 스포를 많이 해놔가지고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 드라마틱하게 길어지고 이상한 부분까지 털이 길게 자라던 그 속눈썹 영양제가 바로 이 잼소입니다. 인형 속눈썹? 그냥 이거예요. 요즘은 마스카라를 안 하고 뷰러만 하고 다니는데도 존재감이 진짜 뿜뿜이고 이 마스카라도 안 하고 클렌징도 별로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속눈썹이 더 잘 지켜지는 느낌? 그리고 마스카라를 한 날에는 꼭 주변에서 속눈썹 붙인 거냐고 꼭꼭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테스트할 생각을 하고서 진짜 매일매일 꾸준하게 발랐기 때문에 효과가 더 드라마틱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이라면 진짜 다크서클이 진짜 심하게 내려왔어요. 물론 그때 제가 정말 바빠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울고 그랬던 힘들었던 시절이어서 다크서클이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바이브랩 바른 쪽이랑 잼소 바른 쪽을 비교해보면 잼소 바른 쪽에 다크서클이 훨씬 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효과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매일매일 바르고 용법을 안 지키면서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이상한 데에도 털이 자라고 이랬던 거고 사용법만 잘 지키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본 게 가끔 이렇게 울었더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눈물이. 여기 바른 속눈썹 영양제가 이쪽으로 흘렀나 봐요. 여기에 막 털이 자라는데 진짜 저 여기 털도 밀었잖아요. 필요 없는 데까지 털이 좀 잘 자라는 느낌? 제가 속눈썹 효과를 봤으니까 제품 하나를 또 사가지고 여기 헤어라인 쪽에다가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제 영상 보시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잼소의 디자인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거를 요렇게 돌려서 빼면 길다란 쪽이 손잡이 팁이에요. 정말 얇은 붓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눈썹 전체를 다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더 정확하게 이 속눈썹 사이사이 콕콕콕콕콕 들어가게 해주는 느낌은 났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저는 이 동그란 팁이랑 스크류 브러쉬랑 연결되어 있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있고 본품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미니 사이즈 한번 테스트용으로 써본 거잖아요. 그리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본품을 또 사고 본품을 또 산 건데 만약에 내가 좀 눈이 약하다, 눈에 부작용이 잘 생길 것 같다, 이 본품을 사는 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 사이즈 5개가 들어있는 세트를 팔아요. 그거를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개 세트를 사서 뭐 가족들이랑 나눌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살 때는 품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다시 리바이탈래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역으로 제가 영업했던 제품인데요. 아랑언니는 잼소를 영업을 하고 저는 이 리바이탈래쉬를 영업을 했어요. 근데 서로 지금 고마워하는 중입니다. 이 리바이탈래쉬는 친언니가 먼저 어떻게 알아가지고 좀 썼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리고서 이제 채정아님 유튜브에서 탈모의 효과를 봤다고, M자 탈모 효과를 봤다고 소개해주신 제품이 이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그거 이제 헤어폼, 헤어 전용 에센스인데 이게 원래 속눈썹 영양제로 더 유명했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감히 엄두도 못 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이 오른쪽에다가만 발라봤거든요. 이제 이 둘둘 반반 테스트를 한 지는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잼소를 왼쪽에다 쓰면서 왼쪽 손습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 리바이탈래쉬가 지금은 더 길어요. 둘 다 똑같이 발랐는데 이 속눈썹의 길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는 리바이탈래쉬인 느낌? 근데 여러분 이 리바이탈래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원이에요. 할인도 안 해. 마켓도 안 해. 공구도 안 해. 15만원 너무 비싸잖아. 이게 가격이 할인을 하든 이벤트를 하든 공구를 하면은 사서 써볼 만한 제품인데 15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꾸준히 쓸 수는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바이탈래쉬도 잼소랑 똑같이 요런 얇은 붓펜 타입이에요. 왜 이 아이들은 좀 더 바르기 편한 공과 스크류 조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고민이 되는데 뭐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리뉴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잼소랑 리바이탈래쉬는 둘 다 팁이 요러하게 생겼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효과를 봤냐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리바이탈러시라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뷰러 가끔 잘못해서 속눈썹이 뽑히거나 막 이렇게 고데기에 타거나 진짜 새싹처럼 좀 짧은 느낌을 받으셔서 고민이신 분들 조금 가격 부담이 되더라도 리바이탈러시를 발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성비의 최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무조건 젬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젬소들을 다 쓰면 또 사서 쓸 예정이에요. 젬소는 못 끊어. 그리고 바이브랩도 제가 속눈썹이 길어지고 있구나, 튼튼해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긴 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젬소가 잘하는 게 더 돋보였다면 좀 더 튼튼해져 보이는 거는 바이브랩이긴 했어요. 이게 뭐 기승전 젬소가 돼버린 느낌인데 그냥 적당히 속눈썹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고 뷰러할 때 좀 덜 뽑히고 싶고 그러시다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써보셔도 안 써봤을 때랑은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훨씬 튼튼해진 느낌? 원하시는 용도랑 지갑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제품을 써보시고 진짜 효과를 보셨다면 저 댓글로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만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본 건지. 근데 진짜 무조건 젬소랑 리바이탈러시는 매일매일 바르면 효과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코수염에다가 발라서 반반 테스트를 진행해볼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짜 반반 테스트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렸던 속눈썹 영양제 후기 찐찐찐 최종판 여러분들의 속눈썹을 길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